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자 K-POP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K-POP ETF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K-콘텐츠가 작년 이후서부터 뭐 세계 전 뭐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니까 뭐 이런 K-콘텐츠 관련된 투자하는 ETF가 9월부터 뉴욕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일단 투자 대상이 이제 국내 음악, 영상, 그다음에 뭐 기타 뭐 VFX 같은 관련 기업들 중에서 시가 총액 1000억 이상 업체를 중 30개를 이제 추려서 만든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분기별로 리밴설싱을 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뉴욕 거래소의 이제 티커는 뭐 그냥 말 그대로 K-PO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K-POP에 대한 관심도가 커질수록 관련된 이제 뭐 자금이 유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주요 편집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음악 부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궁대, 사계, 엔터테인먼트다는 다 포함이 됩니다. 하이브나 뭐 JYP, 그다음에 SM, YG 엔터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영상 관련된 부분은 CJ ENM,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CGV 같은 경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으로는 뭐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수 효과로는 뭐 자이언트 스템이나 덱스터가 포함이 되어 있을 만큼 뭐 국내 대표적인 그런 이제 업체들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향후 뭐 국내의 이런 이제 음악이나 그 영상 콘텐츠 관련된 부분야가 세계에서 또 반향을 일으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자금으로 이제 유입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이렇게 유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ETF이기 때문에 뭐 자금 유입되는 자금 대부분을 해당 기업을 투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향후에 뭐 K-POP이 어떻게 이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K-콘텐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영상물들이 이제 나오고 그와에 관련된 뭐 시상식에서 이제 수상을 하면서 관심들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관심주로는 이제 영상 관련 국내 이제 드라마 영화 제작 업체인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제 갖고 나왔습니다. 뭐 2분기 영업이익률은 270억으로 분기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작년보다 4.1%포인트 증가한 17.1%를 기록을 했고요. 해외 판매가 호조가 됐고, 그다음에 판매 조건, 그다음에 OTT 플랫폼의 협업 증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대했다라는 게 증대한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이제 공개한 드라마인 이제 작은 아씨들의 시청률이 7.7%로 비교적 좋은 그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 그 있었던 이제 프로그램이 황혼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시청률이 9.2%로 마감을 했는데 그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황혼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종료를 했음에도 지난주 넷플릭스 순위 8위를 기록할 만큼 여전히 넷플릭스 내에서는 탄탄한 그런 수요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황혼 2가 12월 달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하반기 이후에 이제 플랫폼 확장, 그다음에 방영 편수가 확대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23편의 컨텐츠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티빙, 뭐 쿠팡 플레이, 애플 TV를 비롯한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4분기에 첫 헐리우드 진출작인 빅도어 프라이즈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뭐 애플 TV로 지금 방영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 내에서는 일단 국내와는 다르게 이제 방영권 자체가 상당히 고액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성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 효과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올해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이 6,300억 정도로 작년보다 28%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70억으로 60% 넘는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가격대는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매수 가격은 74,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38,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65,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K-POP 관련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관심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자, 음식료 업체들의 판매가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가격 인상분은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식료주의 수익성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가 인상분의 판매가 반영이 본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롱신 같은 경우 최근에 11% 정도 라면 가격의 인상이 있었고 또 하림이라든지 사조 등의 가격 인상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은 하향 안정이 될 것이라는 부분이죠. 7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달비 8% 정도 하락했습니다. 뭐 밀이라든지 옥수수를 비롯한 가격들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는 모습이죠. 가격 인상은 본격화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꺾인다면 그 갭에 따른 마진은 모두 다 음식료주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가정 간편식 매출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식품 매출은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온라인 판매가 이전보다는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정 간편식이 이전보다 상당 부분 고급화가 됐기 때문에 판매 마진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음식료주에 대한 기관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업종 중에 기관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온 업종이 거의 없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수급 개선에 따른 기대감도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주로는 음식료주 내에서 CJ제일제당 대형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올해 추석 기간 동안 선물세트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의 올해 추석 선물 사전예약 매출이 작년 추석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10만 원 미만 상품 매출이 크게 늘면서 동사의 선물세트 판매도 호조를 보였고요. 2019년에 인수한 미국 냉동식품 기업이죠. 슈완스와 CJ푸드 USA를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사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K푸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외형 성장에 대한 발판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 사업 부분의 매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이오 사업은 상반기 매출 1조 3천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인 아미노산 시황이 좋은 북미라든지 뭐 남미 그리고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이오 사업 부분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뿐만 아니라 바이오 사업의 매출도 동사의 모멘텀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이제 8월 달에 급등했다가 일봉상 꾸준히 밀렸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현재 60일 이평선에 걸려 있는 가격으로 4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직전에 양봉이 나왔었던 부분의 고가인 4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8만 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제일 재단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